대한민국 최초 정통 크루즈선에서 여유와 낭만의 하모니가 펼쳐집니다. 깊고 푸른 바다 위에서 경험하는 특별한 여행. 바로 이 고품격 서비스를 위해 오늘의 주인공이 힘쓰고 있습니다. Our chef here is very good and kind and also hardworking. 일하는 스타일이나 사고방식, 행동, 마인드, 리더십 이런 게 다 모두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하고 육상이 아니라 배에서 일하다 보니까 되게 힘든데 팀장님께서 항상 즐겁게 해주시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각과 미각을 모두 매료시키는 최고급 요리의 향연. 박재현 총주방장은 대한민국 첫 정통 크루즈선의 모든 음식을 진두지휘하는 크루즈 요리계 대가입니다. 이곳은 부산 국제 크루즈 터미널로 국내 최초 정통 크루즈선이 일본 여행을 위해 출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각, 50명이 넘는 다양한 국적의 크루즈 조리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는데 그들이 가는 곳은 다름 아닌 조리실. 이들 가운데 다국적 조리장들은 대한민국 총주방장으로부터 주의사항을 교육받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야트클럽. 홍셰프 야트클럽 무대에 있는데 소리내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대회가 잘해가지고 손님들한테 좋은 반응 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지고 메뉴하고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3일날 오늘 저희 하이시가 있어서 풀데이로 조식, 중식, 석식 해가지고요. 메뉴가 다 풀코스로 다 나가시게 돼서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떻게 준비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거기 계획에 대해서 이처럼 빈틈없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데 그렇다면 크루즈 여행 첫날 승객들의 미각을 사로잡을 음식은? 오늘 특별하게 준비한 메뉴는 토마토하고 스칼롭의 첫 번째 코스로 넣어가지고요. 새콤하면서도 입안을 구미를 담글 수 있는 그런 에피타이저로 준비했고요. 메인 코스는 안심 요리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디저트는 레몬 타르트로 해가지고요. 준비했습니다. 웅장한 저음으로 출항을 알리는 백거동 소리가 멀리 울려 퍼지면 대한민국 최초의 정통 크루즈선은 넓고 푸른 바다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니다. 천여 명이 넘는 승객과 350여 명의 승무원을 태운 2만 6천 톤급 초대형 크루즈. 이 선박이 낭만적인 항해를 시작하는 순간 조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합니다. 사실 선상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맛과 더불어 안전한 음식. 어떠한 경우라도 식중독과 같은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며 조리하는데 엄선한 좋은 재료는 기본이고 모든 요리는 승객들이 식사하기 바로 직전에 준비해 승객들의 건강과 미각을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빨리 가고 육지에 있는 호텔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이게 크루즈선이다 보니까 약간의 바다에서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움직이는 호텔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배가 파도나 빠르게 회전할 때나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뜨거운 요리할 수 있는데 위험하지 않게 안전장치처럼 이렇게 테두리에 이렇게 막아놓은 그 안전 세이프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육지하고 조금 다르고요.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보시면 안에 보시면은 직화가 없고요. 다시 열을 직화가 없이 요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또한 안전을 위해서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화를 쓰지 않고 이렇게 달궈진 불판 위에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